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7년의 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럴 때 시원하게 읽기 좋은 책으로 7년의 밤을 추천해 봅니다. 2011년에 발표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작품인데도 다시 읽어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작품들이 참 좋은 건 짧고 힘있는 문체, 탄탄한 캐릭터 구성, 간간이 등장하는 소소한 유머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딱 맞더라고요. 세룡호의 재앙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살아남은 12살 서원은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돌봐주는 아저씨 승환. 교통사고를 당한 뒤 누군가에게 목 졸려 죽은 소녀를 둘러싸고 일어난 그날 밤의 사건. 그녀의 사이코패스 아버지 영재.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날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7년의 밤. 오늘은 소설의 앞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프롤로그.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 2004년 9월 12일 새벽은 내가 아버지 편에 서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사실도, 어머니의 죽음도,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막연하고도 어렴풋한 불안을 느꼈을 뿐이다. 아저씨의 손을 잡고 두 시간여 숨어있던 세령 목장 축사를 나선 후에야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왔다. 목장길 진입로를 경찰차 두 대가 차단하고 있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빛은 오리나무 숲에 피멍을 들이며 돌았다. 빛의 층위로 날벌레들이 날았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안개가 짙었고 나는 축축한 새벽 공기 속에서 떨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휴대전화를 내 손에 쥐어주며 잘 간직하라고 속삭였다. 경관은 우리를 경찰차에 태웠다. 차창으로 혼란스러운 풍경이 지나갔다. 부서진 다리와 물에 잠긴 도로, 폐허가 된 거리, 뒤엉킨 소방차와 경찰차와 구급차, 검은 상공을 도는 헬리콥터, 세령댐 저지대라 불리던 마을, 우리 가족이 2주 동안 살았던 동네가 무적행으로 변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묻지 못했다. 아저씨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까봐 겁이 났다. 경찰차는 SC의 한 경찰서에서 멈췄다. 한 경관이 아저씨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갔다. 다른 경관은 나를 반대편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에 두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겪은 일만 말하면 된다. 파란 셔츠를 입은 쪽이 말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나 네 상상이 아니라. 알아들었지? 알아들었다. 울면 안 되는 것도 알아차렸다. 두려워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 지난밤 일을 침착하게 말해야 했다. 나와 아저씨가 풀려나려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면,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잠자코 들었다. 네 얘기를 정리해보자. 널 호수로 끌고 간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보안회사 직원이야. 파란 셔츠가 확인했다. 네, 라고 대답했다. 아저씨가 구하러 올 때까지 너는 호수에서 2주 전에 죽은 여자애와 숨바꼭질을 했고.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어요. 두 형사는 입을 다물고 나를 봤다. 시선들은 말하고 있었다. 우린 네 말을 믿지 않는다. 얼마 후 파란 셔츠가 나를 경찰서 현관으로 데리고 나갔다. 작은아버지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관부터 주차장까지의 통행로는 취재 기자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파란 셔츠는 내 팔꿈치를 쥐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한 발짝 뗄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다. 고함이 터졌다. 고개를 들라, 여기를 보라, 아빠를 만났느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현기증이 달려들었다. 목 울대가 울렁대고 멀미가 났다.
파란 셔츠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어느 순간 나를 부르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던 한순간, 파란 셔츠에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보던 그 순간, 무수한 얼굴들 사이에서 아저씨를 찾던 짧은 순간, 카메라들이 나를 향해 일제히 섬광을 뿜었다. 나는 빛의 바다에서 홀로섬이 되었다. 작은아버지가 차 뒷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의자 한 구석에 웅크리 앉아 아저씨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대기 화면에 깔린 사진을 들여다봤다. 안개 낀 별채 앞길, 불 켜진 가로등들, 측백나무 울타리 옆을 나란히 걷는 거구의 남자와 사내아이. 남자는 사내아이의 책가방을 들었고 사내아이는 남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였다. 열흘 전 아침 아저씨가 찍었을 우리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접어 소나기에 움켜쥐었다. 무릎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세상은 지난밤 일을 세령호의 재앙이라 기록했다. 아버지에게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를 그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등대마을 1. 검은 벤이 달려와 약국 앞에 섰다. 라이방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약국으로 들어왔다. 나는 막 라면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3시경이었고 늦은 점심이었다. 청소를 끝낸 직후라 배가 고팠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 뭐 좀 물어보자. 라이방이 라이방을 벗으며 말했다. 시선이 짧게 깎은 내 머리에 머물렀다. 학생 맞지? 이라고 묻듯. 나는 냄비 귀대에 젓가락을 꽂았다. 물어라 빨리. 등대마을 가는 길이 어느 쪽이냐? 이정표엔 없어서. 라이방은 손에 쥔 라이방으로 약국 옆 사거리를 빙 둘러 훑었다. 내 눈은 라이방의 차를 쭉 훑었다. 크고 우악스럽고 힘이 세 보였다. 시골의 채비밴이라던가. 학생 등대마을 몰라? 나로 말하면 학생이 아니었다. 주인 약사가 최구나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약국 점원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보레 정도의 벨이 꼴리지는 않는다. 반말에 욱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궁금해서 마침 맞게 주인 약사도 없고 해서 한 말씀 물었을 뿐이다. 내비 없어요? 내비가 못 찾으니까 묻는 거잖아. 임마라는 말을 생략한 표정이었다. 나도 임마를 생략했다. 내비가 못 찾는 걸 왜 약국에서 찾아요? 시벌에는 사거리에서 직진해 사라졌다. 나는 라면을 먹었다. 냄비가 비자 등대마을의 내비게이터용 지명이 기억났다. 신성리. 덤으로 기억난 건데 그리로 가려면 약국 옆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했다. 덧붙이면 나도 등대마을 주민이었다. 등대마을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동네였다. 지도 제작자가 보기에 존재가 하도 하찮아 이름을 불러줄 가치조차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룸메이트인 아저씨가 가르쳐준 바로는 화원반도 귀퉁뱅이 땅이었다. 내 보스인 파파약국 주인 약사는 완행버스도 서지 않는 숭악한 총구석이라고 부른다. 등대마을 청년회장 표현으로는 슬리퍼 한 짝 사려면 대처를 향해 쇠가 빠지게 걸어야 하는 세상 전지 끝자락이다. 다 맞는 얘기일 것이다. 인적 없는 바닷길을 30리나 달려가야 층암 절벽 위에 올라앉은 마을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등대는 바다를 향해 새부리 모양으로 튀어나간 절벽 끝에 서 있다. 마을 앞바다엔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솟아있으며 마을 뒤편은 높고 긴 바위산이 감싸고 있다. 언젠가 아저씨와 산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반대편 내륙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바다처럼 광활한 땅이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지였다.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라에서 사들여 놀리고 있는 곳이었다. 본래는 수수가 자라는 벌판이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벌판 끝에 작은 마을도 하나 있었다. 신성리를 등대마을로 부르기 시작한 건 사라진 마을 아이들이었다. 등대마을 역시 소멸로 접어든 동네였다. 주민이라야 유령인구인 애기들, 아저씨와 나까지 앞에 12명에 불과하다. 주민 평균 연령은 69세, 고구마 농사로 먹고 산다. 바다는 잇되 고기를 잡을 이가 없는 탓이다. 바다가 있으니 뭔가를 잡아들이기는 한다. 국거리나 술안주가 아쉬울 때 애기들 등을 떠밀어서 등대마을의 마지막 아기는 61년 전에 태어났다고 면사무소에 기록돼 있다. 이 아기가 등대마을의 청년회장이자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통통배 선주이며 아저씨와 내가 새들어 사는 등대민박 집주인이다. 민박 손님은 대개 아름아름으로 찾아드는 스쿠버 다이버들이었다. 마을 앞바다에 있는 돌섬의 수중 절벽이 그 저교한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아저씨와 나도 그들처럼 불려왔다가 눌러앉았다. 짐작컨대 시보레 팀도 돌섬의 부름을 받았을 테다. 아니라면 좋겠는데 아니지는 않을 것 같았다. 7시경 주인 약사가 돌아와 금고를 열었다. 퇴근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나는 약사 몰래 한방자양 강장제 한 봉지와 파스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성스러운 성탄 전야에 그 무슨 좀스러운 짓이냐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줄 수 있겠다. 아저씨는 나이 마흔에 벌써 정수리가 성글성글했다. 눈썹에는 허연 도사털도 났다. 우리끼리 하는 돌섬 시합에선 나날이 한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종의 철인 3종 경기인데 룰은 아주 간단하다. 일단 시합장인 돌섬 서쪽 포인트까지 청년 회장의 배로 움직인다. 그곳에 배를 앵커시킨 뒤 섬을 한 바퀴 도는 평영 레이스가 1회전. 서쪽 포인트에서 입수해 수중 절벽 난간을 훑어가며 멍게, 조개, 해삼 같은 것들로 각자의 철 어렁이를 채우는 것이 2회전. 돌섬 소나무에 매달아 둔 농구 골대에 5골을 먼저 넣어야 하는 2인 농구가 3회전. 아저씨의 최근 전적은 10전 9패였다. 지난주엔 덩크슛을 꽂으려다 뒷목을 삐끗했다. 아저씨는 비열하고 치졸한 어떤 놈이 손바닥으로 자기 머리를 찍어 눌렀다고 나만 보면 되씹는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치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사거리를 빠져나온 후부터는 엉덩이를 든 채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절벽 위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전속력으로 내달았다. 달은 없었으나 길이 어둡지는 않았다. 별들이 총총한 밤이었다. 별빛에 휘감긴 바다는 꿈결처럼 달짝지근해 보였다. 절벽을 박치는 파도, 소리 없이 어둠 속을 나는 은빛 바닷새, 갯바위 틈에서 피어오르는 해무, 거뭇거뭇 그림자진 바위섬들. 감미로운 해풍이라는 문학적 수사를 보탤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양날 까고 같은 바람이 얼굴을 깎아댔다. 집에 도착했을 땐 해골만 남은 기분이었다. 담 밑에 아저씨의 자주색 봉고와 검은 시보레 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나는 봉고와 시보레 사이에 자전거를 세웠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왔다. 하기 싫은 말을 할 때 나오는 국어책 낭독 어투였다. 돌섬은 조류가 강하고 변덕스러운 데다 하양조류 출몰 지역이고 해저지형이 미로처럼 복잡하며 지금은 사리떼이자 밤인데 자네들은 술을 마셨고. 여보세요 아저씨? 누군가 아저씨의 말을 잘랐다. 아저씨는 뉘신데 난닝구 바람으로 튀어나와서 선생질이세요? 아저씨는 국어책 낭독을 마저 끝냈다. 술 취한 자가 들어갈 곳은 바닷속이 아니라 이불 속이라고 보네만. 나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 한가운데에 두 팀이 대치하고 있었다.
잠수 장비로 무장한 시보레 팀대 슬리퍼에 러닝 셔츠 차림인 아저씨와 청년 회장 팀. 쪽수는 4:2. 아저씨는 가뜩이나 처진 눈을 반만 뜨고 있었다. 자다 불려 나왔는지 싶었다. 잠을 깨웠을 청년 회장은 아저씨 어깨 뒤에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내가 보기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할 쪽은 난인구 바람으로 덜덜 떠는 댁 같은데. 아저씨와 맞서고 있는 상대팀 대표 선수는 라이방이었다. 자네 야간 드리프트를 해본 적은 있나? 라이방은 웃음을 터뜨렸다. 호나우두에게 너 헤딩할 줄 알아? 하면 그런 식으로 웃으려나. 옆에 있던 나머지 셋도 덩달아 웃어댔다. 아저씨는 팔짱을 끼고 땅을 한번 내려다봤다. 리더가 무모하면 사고가 나는 법이야. 오지랖이 넓으면 코피가 나는 법이고. 라이방이 엄지로 제 코끝을 쓱 문질렀다. 일행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는 아예 마당에다 궁둥이를 깔고 앉았다. 술이 아니라 마약을 했지 싶었다. 아저씨는 입술 안쪽을 잘근잘근 씹으며 라이방을 응시했다. 머리로 계산기를 찍고 있는 눈치였다. 이놈을 한 대 패주면 나는 몇 대나 맞을까? 내 계산인 바 4:2에 대한 산술적 답안은 골로 가는 스코어였다. 학생 시방 먼 언사를 그따구로 친단가? 아저씨를 작가 선생으로 떠받드는 왕년의 문학 청년, 청년 회장이 지원에 나섰다. 우리 작가 선생이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여. 일나기 전에 막으려고 나온 것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잠수 전문가여. 이 양반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다 아닌 거여. 날 밝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배 내줄 것인 게 오늘은 그만들라고. 라이방이 마당에다 침을 탁 뱉었다. 덧붙인 아 씨발은 일발 장전에 기합으로 들렸다. 말귀 퍽 못 알아들으시네. 계약상 우리는 갑. 라이방의 검지가 청년 회장의 벌개지는 얼굴을 가리켰다. 영감님은 을, 우리는 돈 냈고, 영감님은 배 내고, 오케이? 나는 대문을 뒷발질로 차서 닫았다. 아저씨를 방으로 퇴장시키려면 판을 깰 필요가 있었다. 청년 회장까지 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엄마 우레기 언제 왔대야? 청년 회장이 먼저 돌아봤다. 이어 아저씨가 돌아봤다. 시보리 팀의 시선이 사열하듯 따라왔다. 이것 봐라, 이게 누구신가? 약국 점원 형아 아니신가? 라이방이 대뜸 아른 채를 해왔다. 나는 아저씨에게 말했다. 저 좀 보세요. 라이방이 아저씨 앞을 가리고 섰다. 우리 점원 형아는 집을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등대 마을 모른다면서. 그래도 우리 방은 안다. 기억자형 한옥의 맨 첫 번째 방이었다. 길가로 큰 창이 나 있어 등대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방이기도 했다. 그쪽으로 몸을 틀었다. 형아네 사장 아직 모르지? 제 집도 모르는 칠뜨기가 자기네 점원인 거. 근데 작가 선생이고 잠수 전문가인 난닝구 아저씨랑 약국 칠뜨기 형이랑은 어떤 사이야? 부자간도 아니고 삼촌 조카도 아닌 것 같고 오다가다 만나서 등짝 붙인 뜨끈한 사이신가? 라이방은 깐죽거리고 패거리는 낄낄댔다. 나는 못 들은 척 걸음을 뗐다. 판은 깼지만 라이방의 주둥이까지 깨줄 마음은 없었다.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전 더 할 말 없습니다. 아저씨가 상황을 정리했다. 우리는 나란히 방으로 들어왔다. 닫히는 문틈으로 야유가 들이쳤다. 청년 회장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고 차에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끝내 바다로 가려나 보다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적어도 당장은. 시보레 팀은 웃음소리인지 타잔소리인지 모를 기이한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오로로로 소리에 맞춰 전조등이 번쩍거렸다. 차 안 오디오에선 영구 캐럴이 터져나왔다. 흰눈 따위로 떨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나는 커튼을 쳤다. 자살골이었다.
상대에게 자기 팀이 한 점 땄다는 승리감만 심어준 꼴이었다. 빛과 소리의 소란이 곧장 창문을 두들기는 공세적 행위로 옮겨갔으니 말이다. 창틀과 유리창이 흔들리고 혓잘배기 캐럴에 시보레 팀의 코러스가 얹혔다. 영구 없다. 아저씨는 책상 앞에 앉았다. 나는 양말을 벗었다. 시보레 팀이 창가를 떠난 건 그로부터 5분 후였다. 쟤네들 뭐예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자다 일어난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대답하는 아저씨 목소리도 비슷했다. 뭐겠냐? 미친놈들이지. 저런 애들을 왜 받으셨대요? 찬밥도 헌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 손님 든 게 근 한 달 만인데. 그런데 아저씨는 왜 끌어들여요? 술 마시고 배 내달라고 때를 쓰니까 말려보라고 부른 거지. 아저씨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다가 혼잣말처럼 물었다. 팔 걷어붙이고 말려도 말 들을 애들 아니었지? 사마귀가 다리를 들어 길을 막는다고 불도저가 설까? 나는 가방에서 자양강장제를 꺼내 내밀었다. 아저씨는 버럭 성을 냈다. 이런 건 왜 자꾸 훔쳐와? 임마, 부작용 나면 네가 책임질래?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사자갈기처럼 돋는다잖아요. 굳이 온화하고 사려 깊은 대머리가 되겠다면 내가 먹고요. 아저씨는 약을 낚아갔다. 나는 발을 씻으러 갔다. 고양이는 천둥이 치기 전에 뇌의 자극을 느낀다고 한다. 인간의 뇌 변연계에도 비슷한 감관이 하나 있다. 재앙의 전조를 감지하면 작동되는 불안이라는 이름의 시계. 자리에 누운 후로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째깍대는 초침 소리를 들으며 기억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7년 전 그날 아저씨와 경찰서에서 헤어진 후로 어머니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화장됐다.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위탁됐다.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다. 전학한 첫날에 다닐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반아이들은 내가 누군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12살짜리 여자아이의 목을 비틀어 살해하고 여자아이 아버지를 몽치로 때려 죽이고 자기 아내마저 죽여 강에 내던지고 땜수문을 열어 경찰 넷과 한마을 주민 절반을 수장시켜버린 미치광이 살인마의 아들. 그 광란의 밤에 멀쩡하게 살아남은 아이. 내 사촌들은 반아이들에게 나와 비슷한 취급을 당했다고 울었다. 개인병원 물리치료사였던 작은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작은어머니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가족은 도망치듯 3번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베란다가 있는 뒷방이 내 처지가 됐다. 작은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산다는 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다. 내 사촌들은 나와 화장실조차 함께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쩌다 집안에서 마주치면 비명부터 질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어붙었다. 설령 내가 매력이라는 카사노바적 유전자나 이성 친화적인 외모를 가졌다 한들 나만 보면 사이렌을 부는 두 계집애들 앞에서 무얼 해볼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 나를 방에 가두는 것 말고. 나는 집에 아무도 없거나 모두가 잠든 밤에만 방에서 나갔다.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다. 종일 참았던 용변을 보고 몸을 씻었다. 씻는다는 건 일종의 의식이었다. 내가 공포나 혐오감을 주는 괴물이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다리 둘, 팔 둘, 내 모습을 확인하는 눈동자 한 쌍, 안도하는 영혼 하나. 방으로 돌아오면 창가에 옹크려 앉아 시간을 보냈다. 잠을 자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공상을 하면서 아저씨가 그리웠다. 아저씨가 내게 연락을 했는지 궁금했다. 했다고 해도 연락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했다. 아저씨의 휴대전화는 작은아버지가 벽에 던져 깨버렸다.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아버지의 주변 사람과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은아버지는 나를 큰 고모네로 보냈다. 큰 고모는 석 달 후 둘째 고모네로,
어디를 가나 내 처지는 비슷했다. 달라진 건 불규칙하게나마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점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룡호 사건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나를 알아보는 이도 점차 줄었던 것이다. 다니던 학교와 작별하는 날은 석 달이 끝나거나 내가 누군지 알려지는 날이었다. 그나마 내게 연민을 보여준 이는 어머니의 동생인 영주 이모뿐이었다. 그 집에서는 다른 집보다 한 달 남짓 더 살았다. 넉 달째 되던 날 이모는 외삼촌에게 나를 보내며 서원아, 이모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때 이모의 눈에 차오르던 눈물을 가끔 떠올리고는 한다. 이모부가 없었다면 영주 이모는 나를 쭉 데리고 사라졌을까. 이모부는 나를 몸서리 나게 싫어했다. 술에 취해 들어오면 다짜고짜 끌어내 정신나간 사람처럼 주먹질을 퍼부어댔다. 말리는 이모까지 밀치며 저놈 데리고 나가 라고 소리지른 것도 여러 번이었다. 이모네를 떠나기 전날 밤 안방에서 새어나오던 이모부의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너 저놈 눈 똑바로 본 적 있어? 저놈 우는 거 본 적 있어? 욕을 먹어도 두들겨 맞아도 똑같은 눈이야. 아무 표정 없이 물끄러미 쳐다본다고. 그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건 어린애 눈이 아니야. 뭔 일을 저질러도 저지를 눈이지. 난 무서워서 더 못 데리고 있어. 내일 처남한테 보내. 눈보라가 지던 1월 첫날 나는 외삼촌 집에서 석 달째 아침을 맞았다. 가방을 들고 나오는 내게 외삼촌은 1,000원짜리 두 장을 건넸다. 3번 작은 앞반에 찾아갈 수 있지? 주소를 외우고 있으니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지. 대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외삼촌은 데려다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외삼촌네는 그날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사할 집 주소는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나는 책가방을 메고 옷가방을 들고 모자를 눌러 쓴 다음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다. 칼바람이 불었다.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다. 손이 시리고 코끝이 한방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집에서 쭉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싫었다. 쭉 살고 싶은 집도 없었다. 또 아저씨 생각이 났다. 훗날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내 유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엄마의 적금 통장, 생명보험금, 우리 가족은 한 시간도 살아보지 못한 일산의 새 아파트까지. 그것이 석 달 이상의 인내심은 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3번까지 가는데 5시간 가까이 걸렸다. 길을 잃고 헤맨 탓이었다. 현관 벨을 누르자 도어폰에서 귀에선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나는 작은아버지 이름을 댔다. 그런 사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잘못 찾았나 싶어 호수를 확인했다. 밖으로 나가 동번호도 확인했다. 집을 잘못 찾은 게 아니었다.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허둥지둥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작은아버지 휴대전화는 없는 번호가 돼 있었다. 외삼촌도 마찬가지였다. 휴대전화, 집전화 모두 정지돼 있었다. 일순 무서운 깨달음이 왔다. 작은아버지네는 두 번째 차례가 오기 전에 몰래 이사를 해버린 것이었다. 외삼촌은 그걸 알면서도 나를 3번으로 보낸 것이고 그쪽도 이미 이사를 끝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영주 이모와 두 고모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봤다. 어느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막막했다. 두려웠다. 눈보라는 공중전화 부스 안까지 몰아들었고 나는 가을 점퍼 차림이었다. 청바지는 발목이 드러날 정도로 짧았다. 운동화는 작아서 뒤축을 접어 신고 있었다. 종일 굶어 배도 고팠다. 가진 건 10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다.
연락해보지 않은 번호도 하나뿐이었다. 작은아버지가 깨버린 아저씨의 휴대전화. 그리로 전화 거는 건 의미가 없었다. 전화기가 없으니 받을 사람도 없으므로. 그런데도 수화기를 든 건 미약한 기대감이 스쳐갔기 때문이었다. 만약 아저씨가 새 휴대전화를 샀다면, 만약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신호가 떨어졌다. 잠시 후 느릿하면서도 발성이 분명한 음성이 여보세요 했다. 아저씨였다. 단번에 알아차렸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목이 꽉 막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목젖 안에 무덤이 생겨난 기분이었다. 아저씨는 전화를 끊지 않고 끈질기게 물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가까스로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엔 수화기 저편이 잠잠해졌다. 나는 용기를 내서 덧붙였다. 아저씨, 룸메이트. 영원처럼 길었다. 자줏빛 봉고가 눈보라를 뚫고 달려와 내 앞에 서기까지 한 시간이. 아저씨는 안산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저씨의 원룸에 우리가 한 집에 살던 시절, 나와 한 방을 쓰던 시절의 풍경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다. 작은 책상에 놓인 노트북, 그 옆에 던져둔 수첩과 열쇠고리와 지갑, 초록색 멘톨 담뱃갑, 맥주 깡통, 아무데나 붙여놓은 포스트잇. 아저씨도 그대로였다. 새치가 섞인 짧은 머리라든가, 웃을 듯 말 듯 빙긋거리는 인매라든가, 방에 들어서기만 하면 양말을 벗어 던지는 버릇까지. 소설가에서 대필 작가로 직종만 달라졌다. 아저씨는 내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지 않았다. 내 몰골이 내 처지를 일러 바쳤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어쨌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한 번쯤은 전화를 걸겠지 싶어 기다렸다는 말만 했다. 나는 다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가 내 마음을 몰랐으면 했다. 아저씨 혼자 산다는 것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하고 있는지, 며칠 데리고 있다가 친척집을 수소문에 돌려보내버릴까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겨울이 갈 무렵 아저씨는 내 후견인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나는 아저씨의 둘째 형의 양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양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물은 적도 없고 알고 싶었던 적도 없다. 내게 중요한 건 아저씨에게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뿐이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저 잘할게요라는 무언의 맹세였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다. 아저씨는 기꺼이 과외 선생이 돼주었다. 2학기 중간고사에서 목표의 8부 능선에 섰다. 반석차 1등, 전체석차 5등. 그날 아저씨는 나를 동네 고깃집에 데려갔다. 맥주잔과 콜라잔을 부딪히며 성과를 자축했다. 그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도입부의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이 좀 두꺼운 편이죠. 그런데도 한숨에 잘 읽히는 재미있는 스릴러입니다. 더위도 달랠 겸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재밌으니까요. 스포일러가 될까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